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포수 최태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12시에 출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이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우리가 대상 어종이 주간보다 야간이 활성도가 한 3배 정도가 더 뛰어난다고 그래요. 아, 12시에 나간다. 그럼 갈치네, 맞죠? 아닙니다. 그럼 한치? 한치도 아닙니다. 아, 도대체 어떤 대상어 종인가요? 그 대상어는 바로 문어입니다. 저희가 서해권 문어 낚시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서해권 문어 낚시하고 여수권 문어 낚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는 갑다. 나도 왔어. 바로 시작입니다. 다음에 오면은 또 바다 포스 한몫합니다. 봄이 인자. 오따 좋다. 오래간만에 좋은 거 나왔다. 문어 활성도는 좋은 편이에요. 어느 부위든지 오면은 쿨러로 하나 채우러 갈 것 같아요. 얼마나 크길래? 야, 700, 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0,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우리 선수, 하나 봐. 야, 800g. 800.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바닥에서 나온 거 맞아요? 예. 와. 자, 저기 아이스박스에, 물좀 담아놓고 낚시하세요. 물량이 적으면, 어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저 이거입니다. 아, 선장님,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낚시하고 있는 곳이, 네. 포인트 위치가 어디예요? 아, 이거 전남 안동권 소고지향 부채입니다. 어저께 여기서 좀 뭐 떼고기를 잡으셨나요? 어제 막 키로급들 많이 잡으셨나 하면 한 20kg까지 잡았죠. 수심을 보니까 한 뭐 5m 된 것 같아요. 이 문어가 원래 또 야행성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수심, 밤에는 수심 나는 곳에서 확실히 활성도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서해안은 지금도 깊은 수심에서 좀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섬치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사님들이 지금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포수님만도 그렇지 다른 분도 다 잘 잡으시네요. 아, 바다 포수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장을 줘야만이 좀 뭔가를 그렇죠?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사이즈가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수온이 약 21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온이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가 한 16도에서 18도가 가장 적정 수온이라고 그러는데. 문어 수온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온에 맞게끔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이 근래 와서 확 이렇게 지금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편입니다. 아, 수온이. 자, 가보자, 한번. 자, 수심 여기도 뭐. 2m도 안 나오겠어. 2m, 2m. 수심이. 페루지라는 느낌인데. 근데 저기 지금 갯바위 쪽을 한번 봐봐요. 지금 갑오징어 아니 문어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쭉 보면은. 와, 어이 사모님. 야. 우와, 야. 아니 이거 누군 거 아주 그냥. 아이고. 사장님 지금 몇 마리 떼세요? 10마리. 두 마리. 와. 아이고, 좋습니다. 네. 와. 오, 축하드립니다. 이거, 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나무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사장님, 오. 왔어, 왔어. 아니, 뭐야. 왔어. 야, 바다풀도 왔어요. 아, 자. 어우, 뭐야. 갑오징어 왔어. 아, 이거 뭐야. 와. 아, 갑오징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그냥 물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네?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이거? 아, 일단 좀 보여주세요. 어제! 어제! 어, 내 앞에. 어제가 받았어, 어제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그거 참. 지난번 그 복수인가 봐. 위에다 하나 달았더니. 가보죠. 가보죠. 사이즈 끝내주네. 끝내주네. 이거. 역시. 자, 맛이 나오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아, 제주도 강의하시고, 목표라도 무조건 40%라고 먹게 드세요. 오. 아, 오, 왔다. 포수님 밑에. 야, 좋다, 밑에, 좋아, 좋아. 포수님 밑에, 오케이, 오케이. 밑에. 왔어, 왔어. 아, 이것도 좋아. 아, 아, 사이즈 좋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오, 자, 받아보소. 오, 오, 뒤에도 있었고, 오, 여기, 오. 아, 뭐야, 이거. 갑오징어야? 아,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아, 이거 오늘 이제. 이런, 이런. 왜 이럽니까, 아, 이거. 오. 아유, 카메라. 아우, 사장님은 계속 사이즈가 좀 아쉽네. 예. 아, 큰 게 나오겠죠, 뭐, 이제. 작년도 그랬죠. 예. 워밍업이 필요해 우리는. 아, 작년에도 입질이 늦었어. 맞아, 워밍업이 필요해. 아, 또 그런 걸 기억, 그런 걸 기억하고 계세요 또. 아, 또 그런 기억은 잘 안 되지. 아, 아, 이거. 아, 여기 밑걸림이 많은가 봐요. 예. 원래 이렇게 밑걸림이 많아야 문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애기 몇 개 준비하시죠? 오늘 많이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나 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거 오늘 털리는 거 못 셀 거리 아마. 이번에 준비하신 게 개당 얼마씩이었죠? 평균 가격 2,000원. 10개면은 2만 원. 저는 이제 애기를 준비할 때 첫째 훅 상태를 봐요. 강하면서 날카로운지. 두 번째, 어느 색깔이나 그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아, 내가 한번 올해는 이걸 써봐야 되겠다 하면은 집중적으로 써보는 그런 형태예요. 우리 저기 아주머니 좀 잡으셨나요? 아유, 저 부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큰 걸로만. 우리 여성 조사님 잡으셨어요? 한 마리 지금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세 마리? 어쩌다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얻어 걸린 거. 제대로 잡은 거예요? 사실은 다 얻어 걸린 거죠. 아, 얻어 걸린 거죠? 아, 이거 또 걸렸네, 이거. 어, 왜 이렇게 잘 걸리지? 큰일 났다, 이거. 응? 아우, 씨, 문은 덥다. 어우, 씨. 밑걸렸다가 빠졌는데 바로 따라 들어왔어. 오, 리액션 바이트? 응. 오우씨. 오케이. 아, 이제 시작이네. 아. 이야. 간발아. 아, 이거 얼마만입니까? 1시간 만에. 시작입니다. 아. 감이 오면은 또 바다포수가 한몫합니다. 아, 300은 되겠어. 사이즈가 이제 좋아지겠죠? 첫 수, 킵, 들어갑니다. 아, 아이고, 어느 분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 이제 처음 좀 가서 찍고 와가지고. 네, 포인트 찍고 좀 어때요? 여기는 바닥 지형이 약간 뻘하고 섞인 지형이에요. 이물질하고. 그 물이 지금 잘 가야 되는데 아직 물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섬 안통이어가지고. 어, 역시. 감 잡았어. 아, 달려받을 게 계속 좋았습니다. 그만큼 많은다. 아까 개친구네 이게. 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뭐 이쪽 라인 화이팅도 하십시오. 에이, 그렇게 작게 가고 됩니까? 좀 큰 소리 하시. 그, 지금 제가 주고 있는 액션은 아까 섬치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지금은 그 바닥에 예, 가라앉혀서 거의 5cm 정도만 움직여주는 봉돌을 이런 형태로 지금 액션을 주고 있고요. 아까 섬치에서는 찍었다 놨다, 찍었다 놨다 하는 그런 형태로 액션을 줬었거든요. 오, 갑오징어들이 뛰어다니네. 오늘 사용하는 봉돌 40포, 그 다음에 반짝이 애기 하나, 고추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애기 두 개. 요즘에 문어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 때는 5점대 릴을 사실상은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점대 오늘 릴을 가지고 왔어요. 합사. 3호 합사. 그 다음에 로드는 약간 좀 1.9m 짜리. 그래서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어 전용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오늘 강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세한 액션은 좀 우리가 구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강한 만큼 뭐 키로 오버되는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 벌써 나왔어. 오, 저거 잘 나오는 거야. 오우. 와, 진짜 애기가. 아, 여긴 좀 사이즈들이 다. 확실히 앞자리가 좋긴 하네. 그럼요. 예, 예, 차분히 가보지 하지 마. 서럽게 받으면지. 올리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 우리가 이제 문어는 약간 쫀득할 때 땡기거든요. 그때. 후킹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릴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릴링만 하면은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한 후킹을 한 번씩 해준다는 거. 어우, 왔다. 아유, 드롭봉 사이즈. 아. 아. 이런 거 나쁘지 않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조사님들 채비가 좀 독특하나? 컨닝을 좀 해야 될까? 아, 저 고무줄 조법을 쓰네. 나도 고무줄 하나 줘봐요. 네? 혼자만 쓰지 말고. 다른 식 따라 가만히. 어, 진짜 고무줄? 네. 몇 개 줘봐요 또. 에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써볼게요, 나도. 고무줄을 어떻게 쓰다는 거예요? 고무줄을 뭐 이렇게 쓰겠죠, 뭐 그냥 묶어도. 한번 써볼게요, 나도. 자, 이게 뭐 이렇게 고무줄 쓰는데, 물론 뭐 이거 액션은 좋겠죠. 근데. 아, 한번 써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나도 왔어. 바로. 오케이. 나는 큰 거 잡을 거야. 야, 고무줄 조법이 바로 통하네. 와. 오, 감사합니다. 야, 일단 고무줄. 오기로 왔어.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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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한 마리 더 나오면 확실하게 인정하는 걸로. 바람에 밀리는. 왔어. 왔어. 내 고무줄 인정할게요. 예? 고무줄. 고무줄 인정. 에이. 내 고무줄 인정했어. 예? 아. 오. 아우, 아니야. 오,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바닥 지형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아,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다. 자, 사이즈가 작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장님, 이제 서해안 지금 쭈꾸미보다 작아 이거. 예? 너무 작아. 뒤에 또 있지. 자, 사이즈가 어우 제법 쟤는 제법 크다. 왔다. 오, 좀 괜찮은 거 나왔어. 더블 히트. 좀 괜찮아. 아이고, 에이, 다부징어였어. 백수에다 넣어요, 백수게. 어우, 사장님. 나름의 랜딩 상당히 잘하시다니까. 오케이. 야. 랜딩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표현은 없는데, 네. 로드가 막 춤을 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은 털림으로 확률이 상당히 많죠. 손이 안 걸리네. 그럼 오는데. 뭐? 아. 사이즈가 작아. 사이즈가 작아. 네? 이게 뭡니까 이거? 아 얘도 놔줘야 될 것 같아. 예? 네? 쭈꾸미 사이즈. 쭈꾸미 사이즈. 오. 사이즈가. 또 작아. 사이즈가 작아. 아 이건 킵. 얘는 좀. 얘는. 킵. 좀 낮다. 초심만 시야를 잡아.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올라요. 올라요. 하늘이 얘들아 발머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갈아야겠어. 바꿔야겠어. 자 현재 마지막으로 14마리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아 저 선탑에 계신 분이 14마리 잡으셨다고 이제 또 추가를 해서 한 15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4시간 낚시에 사실상 마리수로 15수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작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무너치거나. 아, 작다. 아, 낚시자들이 왜 이래요? 이거 사전이었네. 그래도 고시아씨한테 보여줘야지. 왔다, 왔어. 감독님, 어디 갔디야? 여기, 야, 여기 있다, 여기. 봐라. 아이, 정말. 야, 사이즈가 왜 이랍니까?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에이. 아, 또 물이 조류가 좀 흘러줘야 사이즈가 커지는데 현재까지는 조류가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남해안권의 그 조고 차이가 굉장히 최고 높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류가 안 가고 있어요. 난 이제 저 양반 건가 봐요. 난 아까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네. 뭐 여기서 나갔나 그럼? 어이씨. 베이트피쉬 봐, 베이트피쉬. 아이고. 와. 아, 빠져버렸다, 이거. 오, 안 빠졌네? 안 빠졌어, 빠진 줄 알았더니. 안 빠졌어. 빠진 줄 알았어요? 이게 보여줘야 돼. 얘한테 보여줘야 돼, 얘한테. 좋다 좋다. 오래간만에 좋은 거 나왔다. 으쌰쌰. 이게 보여줘야 돼 얘한테. 됐습니까? 베이트피쉬의 활성도를 보면은 문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쉬워. 사이즈가 아쉬워. 아. 아이 뭐 그래도 와 진짜 크죠? 네. 같이 갔다 이거 대부분 엄청 많이 나오고 아 이거 드린다고 예
난리다. 오케이. 우당탕 우당탕 해버려. 우리도 왔어요? 아니 내 것만 안 나와. 아 오늘 진짜 오늘 이게 바다 보서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와. 야 사장님.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여기 20m 땅만 나. 와 멋있다. 왜 흔들어도 안 되고. 뭐 운이 없는 거죠 뭐. 방법이나 뭐 책이나 다 똑같은데. 아 벌써 몇 시간 낚시하는 거예요 지금? 5시간 낚시 중에. 와 6시간 낚시. 6시간 했습니다. 네. 6시간 낚시. 아 잠아서 못 자고. 네. 역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감도 떨어져요. 야 근데 잠깐 그 멀 때 한 2, 30분 잘 맞췄네. 아 잠깐 잠깐요. 어 왔어 왔어. 잠깐요. 아, 대리님. 왔어. 아유 포선이 히트. 카프 카프. 없어 오, 없어 돼요. 이삭 잡기 성공. 얼마 만에 잡은 거냐 이거? 아 내가 패턴을 아직도 못 입고 있나 봐. 그래서 몇 마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아 저희 둘이 합쳐서 20개예요. 20개? 네. 주로 뭘로 해드세요? 저희가 가게를 해서 아. 손님들 백숙 시키면 백숙에 넣어줘요. 서비스. 백숙에? 야, 가게 어디 있어요? 앞뒤 천단에 있어요. 아. 27이고 사장님 선수였네. 아닙니다. 이쪽에 문어 낚시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옵니다. 선수 맞네. 오늘 또 바다 포수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CR 작은 거는 못 잡아도 30마리 이상 잡아야 재미있었는데 겨우 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 오랜만에 가서 잡으려고 뛰어오네. 얼마 만에 됐죠? 이거 365일 만에 나왔다. 에이 그 오늘 얘네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장장 9시간 동안에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아, 거의 한 20여 수 했나요? 네? 20여 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조사님들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저보다는 좀 많이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11월 말일까지는 이 여수권 문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네, 나도 힘들었어요. 네, 조금 힘들었다. 빠빠 좋으시죠? 네. 다음 문어 낚시 갈 때는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낚시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충에서는 이 다른 조사님들한테 요구도 먹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